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바이든 효과로 우주항공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탐사에 대한 공동 연구, 그다음에 한국형 이제 GPS라고 하는 KPS에 대해서 뭐 지원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합의했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이제 달 탐험 계획이죠. 아르테미스에 대한 그 국내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 그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지금 6월달, 8월달 지금 계속 그 우주 항공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이제 하나씩 있는데요. 일단 6월달 같은 경우에 6월 15일날 누리호 2호에 대한 발사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사를 했다가 3단계에서 뭐 최종적으로 아쉽게 좀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이번에는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8월 달에는 국내 최초의 이제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다누리라는 게 뭐 일단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뭐 달 플러스 뭐 누리다라는 뭐 그 뜻을 합쳐져 있는 조합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도 이제 그 최초로 달 주변의 그 궤도를 돌면서 달을 탐사하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향후에는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는 또 방산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뭐 요즘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위성용 안테나 전문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위성용 핵심 기술 안테나 관련된 핵심 기술인 이제 원천 기술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상위 3개사 안에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선박, 뭐 크루즈나 상선, 뭐 유조선 같은 경우 바다에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 이제 통신을 위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은 430억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9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5억 6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해상용 VSAT 안테나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관련된 수익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이제 통신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관련돼서 이제 그 저궤도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서 관련돼서 뭐 5G, 6G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통신망을 이용을 할 때 이런 그 저궤도형 그 위성 안테나들의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자인 이제 원웹이나 CES, 그다음에 텔레셋 같은 업체에 관련된 안테나 부품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에도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이제 위성을 각 그 위성 사업자가 한 만 개 이상의 그런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위성용 안테나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지금 제2공장을 지금 준공을 했고요. 아마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2공장, 신설되는 공장 자체가 기존 공장의 캐파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보합권 내에서 지금 출렁임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매수가는 8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9만 5천 원, 손절은 7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주 항공 관련주 인텔리안 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전기차 부품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현대차의 그 전기차 판매량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라든지 EV6 그리고 GV60을 비롯한 전기차의 내수 그리고 수출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신형 전기차인 아이오닉6가 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현재 세우고 있는 목표치 전기차 20만 배 판매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6.3조 원 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상치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긴 하지만 6조 원대라는 것도 절대적인 수치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장 부품 관련주 전기차용 부품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투자 심리 개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관심주로는 삼영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콘덴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해 콘덴서 그리고 고체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콘덴서는 대부분의 전자장치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필수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스템 콘덴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대형 전기차 업체에 전장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세트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세트 부품 같은 경우 올해 납품 예정돼 있습니다. 전기차 전장 부분의 납품은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우상향 추세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5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이 됐고요.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또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기업적인 안정성도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말 조정이 나왔다가 5월 달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시세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가 12,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3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 삼영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